목적어입니다. 역시 명사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세개 나와야겠죠. 근데 왜 목적어만 따로 빼놨을까? 아, 내용이 많고 짜증나니까 그렇게 했죠. 자, 여러분들 목적어 하면은 마지막에 해석할 때 뭘로 끝나? 항상 을로 끝나죠. 을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은는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적어 똑같은 주어랑 똑같은데 을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주어.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 아까 주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을로 바뀐다고요. 두개다 똑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You now enjoy running around the river. 자, run이 달리는 것을 뭐야? enjoy. enjoy 해. 즐겨. 뭘 따라서?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여러분들 되게 로맨틱하네요. 자, she finished making a model airplane. 그녀는 뭐야? 끝냈어. 뭘 끝냈어? 만드는 것을 끝낸 거야. 만드는 것을 끝낸 거야. 그게 뭐야? 뭐로? 여러분들도 모형 만드는 거 좋아하나요? 선생님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제 집에 귀찮아. 건달 없어. 선생님 건달 이제 만드는 게 귀찮아서 싸움만 났어. 선생님 집에 건달 엄청 자, 많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뭐야? 감사해. 뭘 감사해?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야. thank you. 고맙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I'm interested in writing a whole story. 자, 나는 뭐야? 난 흥미를 갖고 있어. 뭐해? writing, 쓰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없죠, 여러분들? 자, 동명사, 어? play.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동명사 부정. 부정할 때는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 이거. play, watching, reading. 자, 그냥 선착순을 하시죠. play. 자, 그러면은. play, watching, reading, painting, 야, 쉬. 야, 기초부터 할게, 기초. The key started playing. playing 이겠죠? 네. 자, 갈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I start watching. 보는 것을 그만둔 거죠. 자, 갈게요. 그 다음에 문구라 She is proud of winning the teach a speech contest. The workers finished painting. 자, 그 다음에 성준아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그죠. 흥미를 가진 거죠.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가졌어요. 와, 나 소로를 돕는 곳에 되게 흥미를 가졌대요. 오, 너무 아름답죠? 동네, 어? 랩핑. 어떤 거? 랩핑 아니요, 랩핑? 어디 있어요, 랩핑? 저, H가? 저. H. 헬핑. 아, 이거 피디처, 피디처. 쌤, 글씨 좀 이상하니까 이해해. 예, 헬핑. 자, 됐죠? 피디처, 피디처. 자, 갈게요. 자, 바르게 말을 고쳐서 여러분들 봐봐. 바르게. 배열에서 문장을 완성하래. 근데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하래. 자, 할게요. Andy left. 동사 까지 나왔는데? 뭐지? 자, Andy는 떠났어. 어디 떠났어? 태준아? 어디 떠났지? Andy가 떠났어. Andy left. 야, 이거 문장 빨리 만들어 보자. finish를 바꿔야 된다. 알겠나? 야, 근데 left가 동사예요? 떠났다. leave. leave의 과거형 거죠? 바꾸라는데? 아니 여기는 동사 뭐 있어요? finish. 피니시 있죠. 이걸 바꾸라는 거겠죠? 명사를 만들라는 거구나. 도준아 빨리 시간 그만 끌고. Andy left without finishing. finishing his lunch. finishing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 기타 다시 왔어? Thank you. For. Na. Na. 아, 이게. Thank you for na. 맞아요. Forget me. 이거 forget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들아? Forgetting으로 해야 되겠죠? Forgetting. 선생님 얘네 너무 눈치 없어 이렇게 너를 속이는. Forgetting. 자, 가겠습니다. 자, 지우야. My friends. 내 친구들은 주어 복잡해 맞죠? 동사 자 이제 찾아줄게요. 터크를 써야 될까? 인조이를 써야 될까? 터크를 써줘야 될까? 인조이를 써줘야 될까? 여기 주어줘. My friends까지가 주어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in. 빨리 하세요 빨리. in.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 끌어봤자 여러분들 수업이 늦게 끝나는 거예요. Talk about? 아니, 들고 싶다면 얘기해 주는 사람. Enjoy. 아, 너무 잘 Enjoy.
talking about sports. Talking about sports겠죠? Talking about sports겠죠? talk을 ing로 바꿔줘야겠죠? Talking abou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many. 자, many. Many children 누구나? Many mind, children. Mind taking. 어, mind taking the medicine. 근데 여기서 mind 동사예요? 어, mind 이거. 장기시키다. 어, 이게 막 마음에 걸려한다는 뜻이야. 마음에 걸린다 막. 싫어. 그러니까 막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아, 되게 싫어한다는 거. 대부분 많은 아이들은 그 medicine 약 먹는 것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mind. 꺼려하는 거. 마음에 걸려하는 거. 마음에 걸려 있다 이런 거.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성민이. 갈게요. Annie's husband 여기까지 주워줘. Gave. Smoking. 아, gave. 어? 했는데 smoking. Smoking이죠. Gave up smoking이죠. 자, 쉬. 자, 그만 장난 그만 치시고. 자,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Annie의 남편이 뭐 하는 거야? 포기했다. 담배 피는 것을 그만뒀다. 걔가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아니야, 말 그만뒀어. 담배 피는 거 포기한 거보다는 그만뒀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포기하지? 포기를 한 거죠. 돈이 없구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엄마의 잔소리. 아니, 전 아니. 잔소리했는데.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나는 양파를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 I don't 성준이. mind. I don't mind. Eating. Onion. 자, 나 꺼려하지 않는다. 그저 꺼려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 돈이니까 마인드 하는 걸 돈트 나 하는 거니까 자 가겠습니다. 피라는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Avoid talking.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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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ing to her the party. 자 가겠습니다. 다음 거 기타 다시. 수산은 오늘 밤 설거지 하는 것을 걱정한다. Worry. Worry. About washing, yeah? About washing. 자, 하겠습니다. 응? 이상하지 않나? Washing, washing. 이거, 우리 둘이 어머? 아닙니다. 야, 맡기지 마. 야, 자, 제임스는, 자, 지우야, 제임스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James is? 뒤에서? Afraid. Afraid of?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 Afraid of? Swimming. Swimming in the river. 자,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야, 자, 이거 문단 하나 만들어 볼까? 너는 너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끝냈니? Did. Did. You. Did you. Finish. Cleaning. 아니, finish 안 돼요. 끝냈니? 완료했니? 쏘리. Finish. Cleaning. Cleaning 하지 마. Olining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cleaning your room 하면 되겠네. Your room. 자, 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성민이. We talked. 이야기했다. About changing the project. Changing the plan. 하면 되겠죠. Project도 괜찮지 않아요? 계획이랑 프로젝트는 이미 있는 거고 플랜은 진짜 계획을 짜는 거라서 그 프로젝트랑 플랜은 좀 달라요. 프로젝트하고 플랜 합쳐보자. 자, 이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동명사의 목적 명사로서 쓰이는 목적어 마지막 거고 똑같아요. 그 주어랑 똑같고 그 끝에 을느리냐 읊느냐 이것만 다르고요.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리고 아니요, 딱히 강조할 건 없는 것 같고, 부정할 때는, 동명사 앞에다가 not이랑 never 쓴다. 요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